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쯤부터 썸머타임 적용과 함께 저희 신세계 방송 시간 10시에서 12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2부 현재 구간 11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부 말미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상당한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2부에서는 변동성 일어나는 종목들 위주로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신 골드까지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날씨특파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범위 가입권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현재 구간 이제 11시가 되기 직전입니다. 현재 구간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던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2800선이 완전하게 지지가 된 상황입니다. 2802.75포인트로 0.52%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면서 0.52% 상승세입니다. 7173.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가 좀 중요할 텐데요. 현재 구간 1.23735달러 선으로 후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29%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지지가 되면서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이전의 상승 흐름에서 조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1326.3달러로 0.22%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일단 좀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 61달러 후반대까지 단숨에 급등합니다. 61.88달러, 89달러고요. 방금 전에는 9달러 초반대까지 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0.81%로 61.89달러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61달러 중반대 가격대에서도 매수 의견 주신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잠시 후 또 마스터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이 가장 또 눈에 띕니다. 일단 저희가 신세계 1부 시작을 했을 때 60달러 후반대였습니다. 61달러가 막 이탈됐었던 시점이었고요. 자, 개장과 동시에 더욱더 좀 힘을 얻어가면서 61달러 후반대까지 가격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서서 61.40달러 지지식, 돌파시 매수 의견을 주신 마스터님이 62달러까지는 일단은 좀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익절 잡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홀드 의견 주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좀 데이 네.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추세를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익부터 먼저 저는 항상 네,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단기약자분들이면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0선 위로 양봉 두 개가 못 올라타면서 음봉 두 개가 확정돼 버리면 그냥 수익 청산하셔도 지금 한 40틱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 조금 더 가져가실 분들은요. 일단 지금 현재 61.75 라인 부분에다가 네, 손절 라인 자체를 익절로 걸어 두시고 네.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네, 가져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75 라인 정도까지 밀렸다가 네, 추가적으로 중심선과 시가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봉 두 개 확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단기적으로 청산하실 분들은 일단은 단기약자분 청산하셔서 수익부터 확보를 하시고
네, 조금 더 가져가신 분들은 7호 라인에다 일단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한번 홀딩해 보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 61.83달러로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계약수가 좀 다계약이신 분들은 61.75달러에 손절 익절을 좀 잡아보시고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일단 익절 자리 수익을 좀 챙기시고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밀릴 시에는 오늘의 시가까지도 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계속해서 홀딩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 크레도이 빠르게 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전략 수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서 세 번째 이슈로 크레도일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신 쪽의 의견, 김경영 PD 의견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는 5일에 좀 하락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비아 파업 이슈가 나오면서 5일 상방에 좀 힘을 실어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자에 영향을 줬던 뉴스부터 먼저 전달해드리면요. 어제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미국발 생산량 증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크루드 생산량의 거침없는 증가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월요일장에서 브렌트유와 WTI 모두 1% 가까이 각각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NZ뱅크 쪽에서는 미국발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견조한 수요 그리고 오펙이 감산 협의를 지속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좀 제한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장에서 EIA 쪽에서 월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주요 시해 기업들로부터의 미국 원유 생산량이 전달 대비 하루 13만 1000배럴 정도 증가해서 695만 배럴 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원달 쪽에서는 이 EIA 월간 리포트에서 7개 주요 시해 기업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발표한 이후에 유가가 더욱 하락하는 데 좀 힘을 보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팩터 쪽에서는 어제 유가 하락 원인은 공급 과잉에 대한 펀더멘털적 우려가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뷰도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Oil Rescued from Price Lows라고 나오는 네. 이런 좀 저점의 우려에서 좀 구조가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리비아발 공급 우려로 다시금 어제 하락을 좀 상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리비아 쪽에서는 이 주요 항구에서의 크루즈 선적이 중단됐다라고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그 리비아의 엘샤라라라고 하는 굉장히 대규모 유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루 30만 8천 배럴 정도 운송하는 작업이 파업으로 인해서 현재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신세계에서도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완전 파업 상태에 지금 돌입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PPM 쪽에서는 리비아 오일 선적이 중단됐다는 것이 한동안 좀 가격대가 랠리를 펼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반면 우리 모두가 셰일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최근 EIA가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현재 이 유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을 시사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이 리비아 이슈로 잠깐 오일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뷰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 쪽에서는 시해 생산량의 월간 평균치가 9월 이후 8개월째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시해 생산량이 1년 안에 15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좀 차고 넘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펙은 현재 레벨에서 생산량을 증대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유가의 상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의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저희가 1부 시작 전부터도 계속해서 좀 속보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일단 상승 쪽의 재료가 현재 구간 나오고 있는 만큼 김기영 PD 통해서 크루드율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리비아 파업과 증시 상승에 좀 급등을 하는 이런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런 리비아 파업이 오늘장에 급등을 이뤄냈지만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좀 제한적인 상승
승세 안에서 좀 적용을 해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전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외신 쪽에 의견 전달해드렸고요.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은 61.82달러로 후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은 마스터님이 61.75달러에 좀 익절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61.80달러로 좀 다시 한번 소폭 내려가고 있는 만큼 지금 매수 쪽으로 일단 수익을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익절 잡고 현재 구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가격대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 구간 조금 더 소폭 상승하면서 1327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분봉으로 보인다면은 흐름이 어땠는지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도 지금 만장일치로 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렸고 일단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골드에 대해서도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마수님, 현재 구간 1326달러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300 지금 25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돌리면서 지금 120티 기준으로 일단 20선 위로 양봉 두 개 확정됐었을 때는 1330라인까지 일단 단기약 정도로 조금 다기약 잡은 비중 줄이셔서 공격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조금 안전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일단 시가라인까지도 지금 고점 자체를 크게 갱신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눌림 자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라인과 1321라인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좀 큰 눌림 자체에서 매수 대응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30분봉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 지금 계속 1310라인 중반대에서 그리고 1325라인대 살짝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네, 이쪽 아래 하단 쪽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면서 지금 상승을 이제 조금씩 높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1325와 1327라인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대응할 때는 27라인 자체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나서 안착이 된 이후부터 대응하신 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요. 오늘 대기 관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진입하실 때는 1325라인 자체 무너지지 않고 되돌림 줬었을 때 그때 양봉 두 개 확인하시고 비중 줄이셔서 공격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조금 큰 눌림 안전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시가나 또는 1321라인까지 기다리셨다가 지지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다격 잡은데도 복수 계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1325라인을 계속 좀 하락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가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 1327달러, 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골드가 현재 구간에서 1325.9달러 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1325라인이 지지될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승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1330달러까지 목표가 일단 좀 설정을 도와드렸고 현재 지금 1325달러가 지지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고요. 지금 골드가 빠르게 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325.9달러 선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같은 업이신데요. 매수적인 의견 동일하실까요? 네, 일단은 골드도 일봉상 흐름 보면요. 마찬가지로 그 이제 유로 FX랑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상하단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는 온스당 1300140 정도 요 라인이고 위쪽으로는 사실 1300560 요 라인인데 이 선은 그 유로 FX 그거 놨을 때 똑같이 이제 그거 놓고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는데 오늘장, 어제장, 그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라인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은 하방 쪽으로 보겠지만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박스권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하단에서는 지지받으면 매수고 상단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뭐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현 구간 하단에서 뭐 밑꼬리 달고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방에 대한 의견 박스권을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매수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또는 물리신 포지션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 계속해서 좀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지금 1325달러를 계속적으로 좀 터치 하향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1325달러가 지금 좀 깨졌거든요. 1323.3달러입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급락이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매수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네.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1321라인까지 네.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네. 그래서 확인을 하라고 맞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했던 부분도 네.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고점을 쉽게 못 갱신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1321라인 자체에서 네, 지지를 받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표발표 나오기 전에 한번 상승한 이후로 좀 강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321라인까지 무너진다 했을 때는 금일 약간 조정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1325달러 확인하고 들어가자. 확인하는 가격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 1321달러까지 눌림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소폭 다시 반등하면서 1323.8달러선 회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업을 들어주신 김경현 PD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골드 같은 경우도 오늘 CPI 지표를 좀 눈여겨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지표 발표 이후에 좀 가격대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한다 쪽에서는 골드 트레이더들 오늘 좀 더욱 중립적인 스탠스 취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3월 금리 인상 부분이 현재 이 골드 가격대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연준이 할 발언이나 앞으로의 행보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런 그 CPI 결과가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 높게 나올수록 연준이 올해 금리를 4회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골드 거래 펀드죠. 후한골드 쪽에서도 이야기를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이 물가 지표에서 기대치를 웃도는 결과는 어찌됐든 골드의 하방 압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었는데 지금 기대치에 부합을 하면서 오히려 1월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그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충격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지세를 확보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올해 골드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 2월에 중국의 제조업 부문 성장 율이 지금 1년 6개월 만에 가장 약세를 보였다라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쪽에서 제시한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골드는 1318에서 1327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범위를 상방이든 하방이든 뚫어야 그 다음 이제 방향이 좀 제시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자도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상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이 금융시장의 혼돈으로부터 투자자들을 좀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좀 없었던 시대가 좀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국채라든지 엔 그리고 골드 같은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넘어서 좀 효율적인 헤지 수단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 쪽에서는 최근 이 빅스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안전자산이나 증시 섹터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증시 매도세가 연출됐던 이 구간 1월 말에서 2월 초였죠. 이때 당시에 골드도 함께 하락을 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써 지금 골드가 헤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골드만 쪽에서는 이어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어떤 효율적인 헤지를 찾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또한 물가는 상승하지 않으면서 성장은 이어진다는 이 골드락스 시나리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외신 쪽에서는요, 자, 로이터 통신 쪽에서는 골드가 1318달러에서 1327달러 범위에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가격적인 제시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범위 내에 가격이 좀 이탈 시에는 방향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다시 한번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이 이제 향후 연준 발언 또는 뭐 지표라든지 행보에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잠깐 방심한 사이에 골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호가장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320달러가 지금 이탈이 되면서 1319달러까지 정말 빠르게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132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던 지금 가격대가 1320달러를 정말 빠르게 이탈을 하면서 지금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어떤 뉴스가 들려와서 현재 구간에 이런 변동성이 잠깐 나왔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1320달러 간신히 좀 회복을 하면서 현재 구간 1320.4달러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정말 오늘 좀 신기한데 저희가 이슈를 이렇게 크루드오일 할 때 크루드오일의 변동성이 나왔고요. 자, 골드 말씀을 드릴 때는 골드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깜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1달러 후반대까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마스터님이 익절 잡고 대응하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61.75달러가 익절 라인이었죠. 네. 자, 지금 익절이 좀 처리가 된 것 같고 네. 61.50까지 또 빠르게 내려가네요. 역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익절 잡고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골드를 한번 보고 있었었는데요. 오일로 한번 차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먼저 제가 오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고점 자체를 지금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고점을 낮추고 있죠. 그래서 방금 좀 큰 전전점이 7호 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7호 익절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거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 시가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급등이 나왔던 만큼 그만큼 빠지고 있는데 지금 골드 오일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다른 시황들도 있겠지만은 먼저 기술적으로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유로 FX 그리고 상품인 골드하고 오일도 좀 강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네요.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분봉으로 봤을 때도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89.935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지표 다시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분봉으로 세팅을 했는데 89.930까지 정말 장대 양봉에 우뚝 섰는데요. 일단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자, 지금 유로 FX는 일단 또 눌린 상황이고요. 보합권까지 좀 빠르게 또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61.47 지금 오늘의 시가가 일단 61.37달러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가까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마스터님이 익절 잡고 대응하자 61.75달러 익절 라인 좀 잡아드렸고요. 수익을 좀 안전하게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 인덱스 급등이 나오면서 좀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탈이 된 상황이죠. 1320달러도 이탈이 됐고 지금 현재 구간은 간신히 1320달러를 지켜가고 있는데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오늘 마스터님이 아주 좋은 기준을 1부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마스터님 말씀대로 달러 인덱스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네. 비교해서. 그런데 오늘 딱 보여주셨어요. 네. 네, 지금 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패턴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예상보다 지금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도 지금 30분봉으로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1차적으로 89.
지금 97. 네, 지금 이 라인 자체에서는 좀 살짝 저항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품군이라든지 통화는 다시 한번 되돌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포지션 자체가 추세가 변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90 라인 자체, 90 라인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안착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지션 자체가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변동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든 매도든 그래서 손절가를 항상 저는 제시를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아닐 때는 확실하게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다시 보자라고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럴 때는 네,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잘못 봤거나 또는 고점, 저점 하면서 방향 자체가 틀어졌을 때는 바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중요한 기준선이 90선입니다. 90선 안착 시에도 좀 새로운 추세로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전에 89.97 라인이 좀 강한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을 다시 돌파가 될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변동성, 지금의 흔들림이 추세가 아주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현재 89.93 0선이고요. 앞서서 말씀이 말씀하셨던 주요 저항선은 89.97 라인입니다. 아직 그 선에 도달하지 않는 만큼 추세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로FX는 1.23520 0달러까지 좀 눌린 상황이고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61.51달러 중반대로 다시 가격대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골드도 1320달러 선 지금 현재 구간 지켜가고 있는데 아직 달러 인덱스는 90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전에 89.97 라인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만큼 그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일단은 상품군에서 먼저 변동성이 나와서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자, S&P 500은 일단 2800선이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2802.75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여전히 7178.50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S&P 500도 오늘 마스터님이 상방쪽 의견 주셨잖아요. 네. 네, 눌림 가격대를 안 줬나 보죠? 네, 네 눌림 가격대를 네. 안 주고 조금 바로 네.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네, 좀 공격적으로 매수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사인은 드렸지만은 맞아요. 네, 지금 개장하고 보자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네. 좌측에 스마일 표시 제가 붙여놨었는데 이 라인 때가 제가 드렸던 자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오늘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사실 위쪽에 좀 저항 라인 네. 자체가 큰 이슈가 없는 한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는 힘 여력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증시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 자체를 뭐 변동성을 반영시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 갱신을 못하면은 좀 제한된 움직임에서 약간 네,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겠지만은 위쪽 상단에서 조금 흔드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개장 후에 좀 지수는 다시 살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스닥은 그대로 좀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진입자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같은 방향과 추세를 좀 확인했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그 가격대를 주지 않는다면은 진입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고점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좀 바라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크루드오일과 골드가 변동성이 좀 꽤 나왔었던 상황 정말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정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변동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저희가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전달을 해드렸고 유튜브에 또 질문 접수해주신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크루드오일 워낙 좀 자리를 잘 주셨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이미 수익을 거두신 시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익절 앞서서 61.75달러 익절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뭐 적극 반응하셔서 반영하셔서 수익을 얻으신 것 같고 다시 재차 재진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진입 어떠세요? 재진입이요? 네네. 지금 현재 봉 자체에 지금 120티크에서 이제 현재 봉이라도 양봉 한 개만이라도 생기면요. 지금 시가 라인 아래 한 15티크 정도면 손절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양봉 안 생기더라도 네, 좀 공격적으로 지금 단기약 정도로 지금 들어가시고요. 네. 네, 손절라인 15틱 잡으시면은 지금 보면은 37 라인, 시가 라인에다가 손절가를 잡고 아, 대응하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네. 시가 61.37입니다. 잡고 대응하신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유로에펙스처럼 강한 상승부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네, 조금 혼전 조정 장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라인 무너진다 해서 매도 대응은 하시지 마시고 시가에만 손절 라인 잡아 두시고 조금 포지션 자체에 계속 홀딩 해보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61달러 56, 61.56달러인데요. 매수적인 관점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1.55달러 현재 구간에서 매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 오늘의 시가를 손절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가는 61.37달러 부근이고요. 15틱 손절틱을 좀 잡아주신 만큼 손절 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좀 지키시면서 매수적 조금 좀 괜찮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현재 구간은 지금 가격대가 다시 좀 되돌러 왔기 때문에 재진입 한다면 어떤 포지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재진입 한다라고 하면은 네. 40라인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예. 네. 40라인 지지 받으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40라인 만약에 깨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뭐 40까지는 잘 안 좋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4, 5 정도의 매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30분봉 60 라인 돌파하면은 위쪽으로는 조금 뭐 6, 2 라인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6, 2까지는 일단은 뚫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네. 직전 고점 60라인 돌파하면서 다이렉트로 올렸다가 어쨌든 다시 일부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고 주요 라인은 60이랑 40 이 두 자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까지 일단 안 오더라도 60 위쪽으로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은 두 가지 정도, 두 개 정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이랑 45 정도. 만약에 그리고 40을 깨지면은 그때는 뭐 매도 대응하겠지만, 60 그리고 45 그 사이에서는 어쨌든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0달러 지지가 될 시 매수 쪽으로 의견 또 주셨고, 60과 45달러 안쪽에서 매수적인 접근 유효하다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매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제 진입에 대해서도 해설위원님 역시나 좀 긍정적인 의견, 추가적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고 워낙 또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해드렸으니까요. 저희가 또 오늘 마스터님의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 계속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의 전략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저희 신세계통에서는 좀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2시간 안에 실시간 전략과 이런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해외 선물 시장이 24시간 열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시간 리딩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톡스타 좀 활용을 해보시는 상황인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을 하시고 그 안에 날씨재판 마스터님, 그 안에서는 날씨재판 스타님이신가요? 네, 그 안에서 좀 검색을 하시고 좀 참여를 하신다면요. 바로 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실시간 리딩과 실시간 투자 전략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마스터님의 톡스타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2시간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톡스타 많은 활용해 보시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지금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질문 상담을 도와드린 만큼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 자, 일단 크루드오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61.53달러 중반대 가격 여전히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0대가 좀 깨진 것 같은데요. 61.44달러입니다. 0.10%. 보합권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중반대 가격도 깨지면서 61.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럴 때가 익절이 중요하다라는 점 뭐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61.46달러 부근 그리고 오늘의 시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S&P 500 먼저 확인하시죠. 다시 한번 S&P 500은 2800선이 좀 지지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금방 깨지네요. 네. 아니, 마스터님 말씀처럼 뭐 상승세는 좀 지지가 되지만 위에서 좀 흔들 것이다. 네. 뭐 그러셨잖아요. 지금 2800선이 깨지는 순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빠르게 좀 눌리면서 7157포인트까지 눌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유로FX는 이 전에 급등 그리고 다시 조정 이후에 좀 움직임이 좀 멈춘 상태입니다. 1.23635달러로 0.19%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 다시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21달러로 소폭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세게 매수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1321.6달러 선이고요. 그리고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50대 깨지고 난 이후 계속해서 61.4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과 지수에 대한 연관성은 뭐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지수는 크루드오일이 또 급락을 하면서 지수도 역시나 빠지면서 좀 연장선상에서 동일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수가 고점에서 좀 빠르게 밀리면서 가격대 2800선 깨지고 나스닥도 좀 빠르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연관성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지수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네, 지수랑 이제 오일하고 좀 연관성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산업재 섹터별로 해서 움직임 자체 때문에 유가 자체가 조금 조금 안 좋게 나온다 보면은 네, 증시 자체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여기서 눌린 반등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좌측 하단이죠. 네. 네, 왼쪽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번 내려오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탱탱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던지면요. 네. 강하게 던지면 던질수록 반대로 부딪히면은 탄력성이 있어서 반대로 튀는 것도 눌림 자체도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만약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추격 매도를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항상 눌림이 왔었을 때 그래서 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그 다음 되돌림 현상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보면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더 밀리긴 했지만은 유가는 다시 아까 제가 시가라인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4일라인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입니다. 다만 5구라인 자체 지금 현재 여기서 올려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본전로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포지션 자체를 관망하면서 기다리셨다가 방향이 잡힌 이후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좀 탄성력이라고 하나요? 네. 그 탄성력에 좀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고점에서 밀렸고 좀 세게 밀렸고 다시 좀 올라오는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현재 지지선이 지지가 될 시에는 매수 쪽으로 현재 구간 밀린 그 가격대가 눌린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선이 말씀대로 다시 또 올라오네요. 이런 네. 탄성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지금 5일과 연동돼서 함께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자로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자, 지금 문자 먼저 확인할게요. 지표 궁금하시는구나. 네, 문자 끝자리 584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지표 어떤 거 보시는지, 무엇을 보시는지 공개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지금 일단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전에 방금 제 화면 자체를, 지금 제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깔끔하게 봅니다. 네, 깔끔하게 따로 뭐 일목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보다는요. 저는 항상 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기경이냐 도지형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걸 가지고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틱차트로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일단은 좀 매수세가 나와버리면 캔들이 좀 더 빨리 형성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틱차트랑 30분봉 차트로 일단 30분봉을 활용해서 일단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종목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인해서 좀 청산 자리들은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유로 FX 했을 때 달러 인덱스 사실 제가 뭐 리딩을 하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때 청산 자리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지만은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지금도 방향을 많이 턴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실시간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참고를 해서 일단은 네, 청산 자리나 또는 진입 자리를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네, 이제 마스터들은 어떤 것을 보고 네, 이렇게 진입을 하고 청산하고 할까?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와 또 다른 마스터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분명히 보는 기준 자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이제 많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평선하고 일단은 캔들하고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있는 종목들만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뭐 다른 마스터분들은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시면은 확실하게 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물이라는 자체가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가 매수라도 네, 매도로서 눌림 자리에서만 수익 낸 것도 우리가 네, 수익 낸 건 수익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기준에 따라서 매도든 매수든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로만 정확하게 숙달을 하셔서 대응을 하신 게 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터님 지표 설명해 주시는 순간 크루드오일 급락합니다. 지금 61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리면서 61.02달러까지 또 빠르게 네. 하는데 와 오늘 저희 방송 시간만 해도 봐봐요. 봐봐요. 61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때문에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61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61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또 61달러가 깨지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한데요, 마스터님 지금. 네. 지금 61달러도 깨졌네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네. 관망의 의견을 또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뭐 매수세도 나올 수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진폭을 점점 줄이면서 결과론적으로 추세 한번 방향 잡을 겁니다. 다만 이 시점이 언제냐.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후부터 바로 잡힐 것 같고요. 왜냐. 금요일날 이제 원유 채굴 장비수라든지 또는 수요일날 원유 재고 일단 발표 이후에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즉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분명히 위쪽에서는 차익 매물 실현 자체로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을 거고 아래쪽에 왔을 때는 오늘 또 60달러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는 60.40라인까지 제시는 드렸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는 60.40으로 다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큰 움직임이 나올 때는요. 전체적으로 추세장이 나오기보다는 네, 큰 장 자체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위아래로 크게 흔들 때는 네, 큰 장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래로는 60.40까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루드오일이 폭락과 급등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40달러까지는 열고 하방 쪽으로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좀 진정을 하면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침착하게 또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수익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61 1달러 간신히 좀 회복을 하면서 초반대입니다. 61.01달러이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자, 일단 끝자리 149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장인데 쉬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동감이 되게 가요. 네. 그렇죠, 마스터님. 네. 네, 사실 네. 저도 지금 아까 전에 오일을 매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이 왔었을 때는 5일 라인이었었나요? 5그라인이었죠. 5그라인 갱신 못하면 그냥 본절이든, 네, 그냥 나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보고 거래를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우리가 비중을 줄이셔서 크게 장을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좀 짧게 보셔도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세 번만 정도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청산을 해주시고 그래서 손절 라인 자체를 꼭 잡고 대응하신 게 네, 유리할 것으로 네.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사실 이러한 장이 나왔을 때는 네, 매매를 약간은 잠깐 관망의
관망의 입장에서 다만 만약 포지션이 뭐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요. 확실한 방향이 없을 때는 잠시 관망이나 또는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수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네. 무리한 대응을 했을 때는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하루에 두 번이든 제어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 두 번 리스크가 있을 때는 매매를 안 한다. 세 번 수익 나면 안 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저는 이 시청자분의 마음을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일상적으로 각 종목에 대해서 좀 특징을 잘 아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정말 평소 같은 매매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익절 잡고 대응을 했던 그 수익이 오늘 정말 갑질입니다, 마스터님.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떤 뉴스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요인 또 김경윤 PD가 또 열심히 또 좀 분석을 해드린다고 해요. 김경윤 PD. 네, 지금 가격대가 워낙에 네. 확확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맞춰서 또 기사를 올려놓으면 다시금 가격대가 또 변동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일 급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로이터 쪽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이 틸러스 쓴 해임 효과가 이 오일 급등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단 틸러슨 해임으로 인해서 달러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오일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하는 효과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핵개발 제한 프로그램 그 6개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좀 발을 빼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도 오일의 단기적인 급등에 좀 영향을 일시적으로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핵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쪽에서의 이 미래의 공급량 에도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 전에 틸러슨 이슈로 인해서 뭐 증시에는 딱히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달러에는 영향을 미쳐서 지금 5일에까지 불똥이 튀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틸러슨 해임 효과가 나비 효과로 작용을 하면서 먼저 달러 그리고 증시 크루도일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를 항상 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 신세계 통해서 그리고 김경윤 PD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61달러 이탈과 동시에 빠르게 하락하면서 60.59까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뭐 짧은 순간에 1% 넘는 하락과 그리고 상승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60.62달러로 1.24%까지 빠지면서 자, 오늘의 변동폭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워낙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60달러도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이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 잠깐 60선도 이탈이 가능이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급락세가 볼 때는 60달러까지 무너질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60달러 자체가 아니라 3월 9일이죠. 3월 9일날 59.95 라인까지는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 라인까지 근데 이제 한 10틱 정도이기 때문에 10틱 이내에서는 네, 거의 네.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60달러까지는 좀 지지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 당일 진폭이 100에서 120틱 구간이 넘어가 버리면 160에서 180틱 구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땐 61.10 라인 부분이면은 지금 사실 60달러대에서는 좀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거 아래 제가 아까 40 라인도 제시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60.10까지는 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급등과 급락에 대한 요인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너무 빠르게 오늘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시장을 살펴드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신세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스터님 정말 화요일장인데 오늘 화요일장답지가 않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네. 좀
빠르게 뭐 손절 라인을 제시는 드렸지만은 네, 급변하게 이제 움직임을 변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 실시간대로 좀 더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차례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지만요. 네, 오늘 같은 자 사실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요.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포지션이 네, 뭐 오일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진입하고 나서 약간 리스크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분명히 장은 한번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아래쪽에서 너무 불리한 가격에서 청산하시지 마시고 거의 보면은 지금 지지나 저항 라인 부분에서 일단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좀 안정화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네, 방향 자체를 보고 청산 자리들을 다시 찾아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순서와 관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희 PD 어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어지러운 장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을 일컬어서 좀 운전수가 좀 미쳐 날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가격대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진정이 될지 좀 새벽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닝에도 전달해 드렸던 이슈지만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 레리 커들로우를 게리콘의 후임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냈다라고 하는 소식이 놀이터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령인데요. 70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때부터 함께했던 어떤 좀 보수의 어떤 경제 이코노미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본인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한다라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린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좀 커들로우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후임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는 대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해설 위원님. 네, 일단은 변동성 큰 시장인데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레도일의 정말 상당한 변동성,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예고편일까요? 내일 장도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원유 재고 발표와 크레도일에 대한 전략 저희 신세계 통해서 빠르게 또 중계해 도와드릴 테니까 내일 장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한 투자 전략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